아니 목을 단련 안 하세요? 목을 어떻게 단련? 자 그러면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요 헛발길을 배울 거예요. 중심은 뒤에 두고 반은 청만한 거. 그렇죠. 어떤 용도로 쓸까요? 방어? 방어? 네. 방어요? 아니면 뒤에 있으니까 앞발을 언제든지 쉽게 쓸 수 있겠죠. 정답입니다. 캬. 네네. 네, 이거의 장점 뭘까요? 네? 장점? 네. 글쎄요. 상대방에게 움직임 좀 페인트를 준다? 맞습니다. 네. 답을 이렇게 잘 맞추죠. 밥 이렇게 헛밟으면 중심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상대방이 공격을 유도한다고 했잖아요. 발을 이렇게 내밀어줘서, 그렇죠. 이렇게 건드리려고 하면 쉽게 피할 수도 있고. 아.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올려서 바로 발길질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선배님 헛발길 해보세요. 어? 그럼 제가 발을 차려고 하는 순간, 뭔가 저를 공격을 해보세요. 이걸 들어서. 쓱 움직이다가, 그렇죠. 발길질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네. 중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심을? 네네. 잘해야죠. 그렇죠. 습관적으로 상체가 이렇게 넘어가죠. 네. 요렇게 되면, 그, 반사적으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네네. 이렇게 넘어가 있으면. 중심이 이렇게 뒤로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세워주시고. 보십시오. 자, 그럼 헛발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왼발부터 시작. 하나, 오금질, 오금질. 둘, 아홉, 에이크! 좋습니다. 자, 헛발기를 연습하시는 것 같은데. 저 좀 소질이 있어요, 생겼네. 이 헛발기를 하면서 손을 이렇게 팔개를 엇갈려서 이 몸통을 살짝 방어를 해주고 이 손에는 발 나가는 손이 위로 올라가는 거. 그렇죠. 네. 이걸 왜 이렇게 할까요? 손을 이렇게 몸통 방어. 그렇죠. 자연스럽게 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면서 몸통과 위로 올라오는 발길질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아홉, 기압, 익! 좋습니다. 자, 중심이 뒤에 있고, 네. 발이 앞에 있으니까, 앞발은 좀 자유롭겠죠. 네. 그러면 오늘 이어서 발길질도 하나 배워볼게요. 저번주에는 초대차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내차기를 해볼 거예요. 내차기. 내차기. 내차기가 어떤지. 냅다 찬다. 맞습니다. 또? 밀어낸다? 아니요. 땡. 왜요? 네. 안에서. 네. 안에서 바깥쪽으로. 아~ 네. 찬다 그래서 내차기. 이렇게 서 있을 때 발등으로 네. 안쪽을 차는 거예요. 그럼 어디? 여기? 그렇죠. 이렇게 찰 수 있고 반대쪽? 그렇죠. 여기 몸통도 찰 수 있겠죠. 하나, 둘. 그렇죠. 얼굴. 아이고야. 하나, 둘. 아이고야. 오. 선배님 발차기 해보신 적 없으시죠? 네, 별로 없죠. 네네. 근데 이렇게 찰 수 있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겨차기는 네. 한국 사람이라면 네.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양반다리 많이 해서 그런가? 맞습니다. 네. 네. 온돌 문화라서 네. 온돌 문화라서 우리가 양반다리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펴는 게 쉽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외국 친구들은 이게 잘 안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또 잘 돼요. 일단 바로 준비. 준비 왼발 나와서 네 일단 여기 발에 맞춰서 여기다 한번 헛발기 하고 이렇게 하고 네네 이렇게 하나 오 좋습니다 둘 셋 하나 손이 조금 어색 가슴에 요거 할 때는 손 그냥 일단 발만 이렇게 동작을 익히는 거니까 하나 뒤에다가 헛발기 둘 발기 다섯 오케이 여섯 좋습니다. 오, 괜찮으세요? 좀 땡기네. 네, 선생님, 그러면? 안 해봐봐. 네, 요렇게 다리를 조금만 넓게 벌려보실까요? 네, 그 상태에서 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죠. 아이고. 네, 최대한, 네, 이렇게 다시 살짝 만들고, 네, 그 상태에서 최종을 왼쪽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왼쪽이 뭐가, 네. 뭔가 여기서 뭔가 찢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 느낌인데? 이거에서 찢어진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네. 자, 선생님, 이거는 서서 네. 무릎을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돌려볼게요. 아, 네. 이 운동 많이 하라고 그러던데. 아, 이거 좋은 네. 운동입니다.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운동. 시작! 하나, 안쪽, 둘, 아홉, 열. 네. 자, 한 김에 스트레칭 하나만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금방? 네. 어, 하나, 힘 빼세요. 둘, 힘을 어떻게 빼요? 셋, 선배 몸이잖아요. 제 몸 아니잖아요. 아니,
힘 빼시고 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선배님은 택견에 천재적인 뭐가 있다고요? 재능 있다. 그럼요. 자, 재능은 있지만 몸을 써주셔야 그 재능이 빛날 수 있습니다. 이제 약간 폼나는 동작으로 한번 해볼까요? 왜 중국 무술에서 황비용이 이거 헛발기거든요. 궁우에서는 뭐 이렇게 딱 쓴 상태에서 탁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헛발기거든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약간 중국적인 느낌이고 우리는 탁 쳤을 때 등실에서 네. 손을 칼질을 해도 되고 앞에 그 느낌을 살려서 자, 하나 셋 열 발대치까지 뒷발이 중심이 정확하게 안 잡히니까 이게 계속 흔들리고 중심이 견고하지 않으니까 발길질에도 좀 힘이 안 실거든요. 네. 그러려면 뭘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5분전. 5분전. 네. 그렇죠. 그만. 딱 쓴 상태에서 제가 타겟을 딱 대주면 탁! 앞발로 괜찮게 하고 다시 헛발로 들어갑니다. 자,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하나, 쓴, 하나, 그, 헛발로. 바꿔주고 상대방이 그럼 팔대비로 목을 딱 겨차기 딱 이거거든요. 중심 중심 한 다음에 네. 앞으로 쏟아지네요. 네, 쏟아지네. 차고 나서 뒤에다 계속 중심 뒤에 엄지발가락을요 땅바닥을 이렇게 움켜쥔다는 느낌으로 힘을 한번 주세요. 네, 하나 딱 쓰게 둘 쓱 앞에 두고 셋, 슥, 따. 발길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무리가 더 중요해요. 네. 탁 하고 나서 슥, 손을 내린다든가, 아니면 탁 하고 나서 탁 팔들기를 해준다든가 해서 마무리를 멋지게 지으셔야 돼요. 다시. 하나, 따. 슥, 셋, 따. 바꿔주고, 넷, 따. 왜 웃으세요? 이게 네. 뭘 하나 생각하면 뭐 하나 잊어먹거려. 네. 발가락을 생각하면 발차기가 잊어먹고 발차기 생각하면 또 발가락을 잊어먹고. 선생님, 품발기가 스텝이잖아요. 네. 스텝은 왜예요?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 지금 이게 서서히 키기는 네. 내 동작을 정확하게 그 체크하면서 익히는 거예요. 네. 기본 동작을 익히는 거죠. 그 기본 동작을 익혔으니까 우리 걸어야죠. 네, 네. 그쵸? 자 근데 하나 이러면서 걷습니까? 이러면서? 아니죠 아니죠 선생님. 그렇게 걸으면 건너리거든요. 오금질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선배님, 그겁니다. 약간 댄스 하듯이 하나 둘 셋 높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높은 건 조금 지양하고 하나 둘 셋 넷 쭉. 오히려 움직이니까 이 흔들림이 없어요. 실전용 실전 택견의 대가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거하고 이번주 거하고 믹스를 해볼게요. 품발기를 선배님이 가볍게 하시다가 제가 밑을 안 대고 가깝게 다가가면 그렇죠. 칼제비로 저를 밀어주시면 그리고 움직이다가 타겟을 대주면 헛발질하고 발길질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 쉽죠? 네. 어렵죠. 아니 선배님은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실전 택견의 명인이라서 아, 두 가지가 분명히 가능하실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워가 좀 있어요. 아니 칼제비가 목을 미는 건 맞는데 연습할 때는 좀 가슴 쪽을 미는. 아, 너무 갑자기 오셔서 저 상황에서 그랬어요. 아니, 목이 칵 막히네. 아니 목은 단련을 안 하세요? 목을 어떻게 단련할까? 오 좋습니다. 좀 더 체중을 앞으로 밀면서 오케이. 미션 하나 더 추가. 공격이 끝난 뒤에는 뭔가 마무리 동작을 예, 차가고 나면 슥 잡든지 예, 아시겠죠? 네. 멋있게 자 네.
수인아 빨리 뿌리기 수인아 오늘 이거 그만 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 매칭님에 네. 하나를 더 배워보시면 어떨까요?